봅시다. 와, 참외가 엄청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참이 귀한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잎이 엄청 깨끗하네. 잎 색깔이 엄청 좋아요. 잎 색깔이 이동은 좀더 처졌는데 옆에 가보면 색깔이 정말 좋아. 아유, 여기 몰랑몰랑하게 잘 해놓으셨네. 아유, 와, 이래가 막 소복하게 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만 잘 맞춰내면 되는 거야. 잎 색깔, 이 대가리 굵게. 자, 대가리 나오게 해주고, 대가리 나오게 하는 건, 이, 무리 하는 겁니다. 자, 물은 곧 뿌리의 범이다. 뿌리의 깊이다. 이런 생각. 어우, 잘하신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저 꺼짐이 나가면, 저 뒤에 끝까지 순을 더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꾸 뭐 특별한 기교를 생각하는데, 기교가 어딨어요. 그냥 물을 잘 주면 되는 거지. 자. 파이팅 해봐요. 좋다.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 자, 이 총체인 총체. 총체 좀 생각하시고. 자, 됐다. 파이팅 해봐요. 이상입니다. 아, 봅시다. 다들 잘하죠? 이거는 뭐냐. 농도 장애일 수도 있고, 이제 습도 장애일 수도 있고. 자, 여긴 벌이 없어요. 벌이 없는데 계속 이제 수정을 하신다는 얘기고, 아이고, 골물도 잘 주고, 항상 이제 잎에 색깔을 나눠야 되고, 신초 중간 쪽에 이제 생기를 높여야 돼요. 오, 잘한다, 다들. 저 달린 것도 이제 물을 맞추면은 팡팡팡 커지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순이 적은 게 뭐가 문제예요? 이거 달리면 되는 거지. 이거 달리고, 물 맞추고 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술을 막 우거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자,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술을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물 주는 방법을 바꿔주면 좀더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이고, 뭐라 이제 말할 게 없다. 자, 우리 성주 참외 더 나아집시다. 뇌상태자부, 뭐, 저장성,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더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신초 대가리. 대가리 보면서, 잎 색깔 보면서 질소를 판단을 하세요. 이제 10일, 이제 꺼지기 빼는 집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10일, 15일 후면 20일까지, 그때 되면 꺼지기도 이제 다 나갈 끼고, 본격적으로 참외 계절이 오겠네요. 자.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봅시다. 신초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신초가 하는 얘기를 못 들어버리면, 이어가지를 못해요. 이어가지를. 계속 신초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신초가 잡히냐 이거지. 왜? 뿌리가 잡히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뿌리가, 자, 원겨새. 겨뿌리가 확확확 치고 나와야 되는데, 토양의 수분이 마르면 겨뿌리가 안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뿌리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나갔던 뿌리들이 줄어드니까 거기 연결된 잎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잎들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2차 이제 피해가 오는 거지. 얘들은 종친 거야, 종친 거. 이게 뭐 총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다양한 표현을 하지 하는데 총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열매 이런 걸 생각해요. 아이고. 안녕. 계속 뿌리를 빼줘야지 대가리가 안 멈춥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참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골물. 오케이? 아따 멋이 끊긴다. 그러면 맹물. 왔다리 갔다리 맹물 골물. 왔다리 갔다리 맹물 골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많은 표현을 해주는데 그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살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난 엄청 재밌대. 이 느낌적인 느낌. 제가 좋아하는 말을 딴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 그래요.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아, 다 남깁니다. 이게 대가리가, 대가리를 봐요. 대가리를. 대가리가 지금 종치는 거지. 왜? 왜를 알아야 돼요. 왜를. 왜를 모르면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색깔. 한 탱기 10개,
그렇게 막 확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가리가 멈춰요. 왜? 자, 한 20일, 25일 전에 걸물 한번 주셨는데, 그 다음, 그 걸물 준 뿌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 뿌리가 이제 종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물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 해야지. 아, 이건 많이 습하노. 이건 더 습해요. 물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뿌리를 흔들어 가세요. 뿌리를 뺐으면 그 뿌리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물이 끊기면 그 뿌리가 끊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대가리 봐봐. 저 대가리 왜 저런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가 너무 습해. 습하면 쪽문 열어요. 어우, 열매가 막이 땀이 뽀송뽀송 나잖아. 얼마나 힘들겠노? 그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땀 나는 게. 자. 배고프다. 이상입니다. 이 대가리 보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대가리 참고해요. 이상입니다.